자, 그걸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 며칠이냐? 오늘이 며칠이니? 오늘은 2월 13일 화요일 10시 14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분으로 끊었죠. 50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80분 한다고 강의를 축하. 야, 강의 180분 너무 지겨워. 어떻게 듣니? 야, 오늘 금메달 땄니? 아까 그 500m인가 몇백미터 못 보고 왔는데? 주가는 오르지만 내주주는 떨어졌어요. 오늘 삼성전자 엄청 오르던데? 4% 5% 오르는 것 같던데? 못 땄어요? 오늘 삼성전자 엄청 올랐어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오르는 날은 펀드매니저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많냐고. 보통은 그 인덱스라 그래서 코스피 인덱스나 코스피를 지수를 추종하는 거에다가 그 인핸스드 인덱스라 그래서 걔네들을 이기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삼성전자가 인덱스 그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 비중을 낮추고 삼성전자보다 높게 갈 종목을 고른다고 보통 매니저들이 그런 전략을 많이 택해요. 삼성전자를 저 뭐냐 비중을 낮추고 자기들이 좀 더 변동성 높은 그런 코스닥이나 그런 종목을 많이 넣거든. 삼성전자보다 이게 많이 오를 거다라고 자기의 안목을 믿고 그랬다가 작년에 피토했죠.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달리면서 작년에 그 벤치마크라 그러죠.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달리는 걸 못 쫓아가서 펀드매니저들이 피를 토했는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한 거의 한 25% 정도를 요즘 차지하고 있다 코스피 시장에. 그러면은 그걸 한 22%로 내리고 딴 걸 3% 늦는다고 그랬다가 작년에 삼성전자가 미친듯이 달리면서 아우 야 다 피를 토했어요. 다 피를 토한 그런 게 삼성전자.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삼성전자 엄청 대형주잖아. 야, 그 대형주보다 많이 오를 주식을 여러분들이 과연 못 고를까? 코스닥이나 뭐에서든 고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고를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삼성전자보다 많이 오를 주식 1년 동안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동안 그거보다만 많이 오를 주식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으면 엄청난 스타가 될 수 있어요. 대부분 X삼성 전략을 쓰기 때문에 삼성의 비중을 낮추고 그거보다 변동성이 큰 주식을 넣어서 걔네가 삼성전자 아웃퍼폼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많이 오를 주식을 여러분들이 고를 수 있으면 야 엄청난 펀드매니저가 될 수 있어. 항상 이길 수 있다면. 그랬다가 삼전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은 피를 토하죠. 엄청 피를 토합니다. 그게 뭐 120만원에다가 260만원 갈 때 많은 펀드매니저들이 피를 토했다. 야 그게 별로 안 오른 것 같지만 그 큰 놈이 두 배 오르면은 와 그거 따라가기 진짜 힘들어요. 내 벤치마크라 해서 내가 넘어야 될 기준은 점점 올라가는데 내 주식도 안 올라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욕먹는 거지 쩐주들한테. 그런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 뭐 전교 한 10등 하는 애를 내 경쟁자로 삼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전교 10등보다 8등이나 9등만 하면 되는데 이 전교 10등 하는 놈이 미쳤는지 갑자기 전국 등수가 막 올라가는 거지. 쫙 올라가는 거야. 그럼 걔 따라가다가 이제 허리가 휘는 거죠. 걔 따라가다가 걔를 못 따라가면 저 엄청 먹는 거고. 근데 전국 12등을 했는데 하필 우리 학교 10등이 전국 10등이야 그럼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전국 12등을 했는데 욕을 먹는 거야. 네가 따라갈 놈은 지금 10등인데 넌 뭐하냐고. 우리 학교 전교 10등이었는데 걔가 전국 10등인 거지.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달리면 이제 이상하게 난 수익률이 좋은데 내가 따라가야 될 분이 너무 세게 달리는 바람에 욕을 오질라게 먹는 거죠. 넌 지금 뭐하고 있냐. 삼전이나 살 것이 이상한 잡주 사갖고 그게 뭐냐. 뭐 이런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1년 전인가 2년 전에 당했던 일입니다. 자 이제 슬슬 오셨으니까 오시고 계시니까 자 오늘의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 제 꿈이 뭐였죠 예전에? 오늘의 잡뉴스부터 얘기합시다. 잡뉴스부터 자 여러분 이거 보셨어요? 오늘의 잡뉴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뭘까? 이게 뭘까? 새우자의 배라고? 야, 여기 써있는 거 읽어봐. 뭐라고 써있어? 제가 확대해드릴까요? 뭐라고 써있어, 이거? 한자입니다. 이거. 뭐라고 써있어요? 이거. 양두회? 양두회는 뭐야? 이거 두자잖아, 두자. 가운데가 두자입니다. 제가 다 알려줬다, 가운데가 두자. 이야, 정답 나왔어요. 근두운이라고 써있지, 근두운. 야, 근두운이 뭐야? 근두운이 뭡니까? 안 보여요? 근두운이 뭐예요? 아, 나 근두운 몰라. 아, 나 이분들. 아, 나 진짜 내가 18살이지만 근두운은 안다. 어? 내 18살이지만 근두운은 알아. 기다려봐. 근두운 몰라요? 빰빠라밤 빰빰빰. 어디갔어? 내가 지금 18살이어서 후원은 못 받지만 근두운은 안다니까. 이거잖아, 이거. 얘가 근두운이잖아요, 이거. 이거 근두운. 이 구이 구름 이름이 근두운이잖아. 근두운이에요, 근두운. 하하, 이 만화 모르는, 아, 문화생활 못하는 분들. 하하. 저게 근두운이에요. 자, 그럼 이 배가 뭔데 이름이 근두운일까? 이 배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만 18세를 못 넘어서 포원이 켜지질 않네요. 제가 만 18세 넘었다는 거를 다음 카카오에 꼭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꾸 만 18세가 넌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당신은 만 18세가 안 됐습니다만 줄기차게 뜨더라고. 날카로워. 야, 여기 안면인식 뭐가 있나봐. 탁 인식하더니 you are not 이러면서 언더 에이지 막 확 뜨더라고. 이상하다. 나 분명히 그때 안면인식 있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돼. 야, 그 페이지만 한 10분 건드리다 왔어요. 야, 나 분명히 18세가 넘었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여기 보이지? 카메라에서 막 찍더니 아니래. 아우, 야, 유한라타 하면서 계속 화면이 돌아가는 거야. 야, 그래서 제가 후원을 못 켰는데, 아, 넘었는데 다음에 그걸 넘었다는 거를 이렇게 꼭 좀 증명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아,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페이지가 넘어가질 않았어요. 만 18페이지가. 자, 이게 근두운이 뭐냐면은 중국이 뭐의 강자였어요? 드론의 강자잖아. 드론이 뭐예요? 무인비행기잖아. 다다다다다다다다다는 무인비행기. 이건 뭐겠어요? 이건 무인? 선. 그래, 무인배. 이게 중국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배입니다. 무인배. 부양정 정도가 아니야, 이 사람. 막 뒤에 컨테이너 선 거 안 배워요? 컨테이너? 어마어마하게 큰 대규모 배예요. 대규모게. 만 톤짜리 뭐 이런 거야. 드디어 사람이 안 타고 배가 혼자 알아서 싣고 알아서 가는 그런 배를 만들기 시작한 거죠. 야,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보다 쉬울 것 같지 않냐? 생각을 해보면? 야, 자동차는 그 얼마나 복잡해. 차도 많고 뭐 사람 뛰어들기도 하고 멍멍이 뛰어들고 못 떨어지고 뭐 꺾어야 되고 빨간불 깜빡깜빡하고 옆에서 막 휙 들어오고 그런 게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바다는 해적? 야, 여기다가 뭐 자동 대포 같은 거 설치해놓으면 되지. 잘 생각해보면은, 야, 이거는 바다에서 흰기수용고래님이 나랑 박치기 하지 않으면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무인선을 중국이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무인선 들어보셨어요? 그 선 이름이 근두운이야, 근두운. 아까 손오공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국이 지금 요렇게 만들 거다라는 걸 보여준 건데, 자, 그럼 이게 우리나라는 없냐? 야, 우리나라도 있지. 야, 우리나라도 있고 경쟁자도 있어요. 멋있는 배들로 경쟁자도 있어. 보여줄게, 경쟁자. 이거. 경쟁자가 있습니다. 야, 이것도 무인선 지금. 가상도긴 한데. 무인선이거든요? 이게 어디 걸까? 딱 디자인만 봐도 어디 걸까? 롤스로이스. 한마디로 무인선계의 하이엔드를 꿈꾸는 거지. 롤스로이스. 여기 보시면 있잖아. 여기 조그맣게 있어. 롤스로이스. 안 보이나? 보이죠? 롤스로이스. 그 와중에 디자인을 또 신경을 썼어요. 그 와중에 무인선입니다.
요즘 무인선이 그래서. 야 그럼 야 우리나라는 없냐? 있지. 우리나라 있어. 하하 우리나라 무시하네. 빠잔. 야 우리나라 있어. 우리나라 있어. 레알입니다. 레알. 레알 우리나라 무인선이고요. 레알이고요. 여기 이름도 있죠? 아라곤. 이름도 있어요. 아라곤. 야 레알입니다. 이거 레알이고요. 이거 얼마나 그 반지의 제왕을 열심히 봤으면 열심히 보였으면은 그쪽 덕후가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 네, 레알 아라곤입니다. 아라곤. 아라곤이죠. 이거 삼성 그거 아니에요. 이거 뭐 한국 뭐 수자라 코리아 모시기 이런 걸 거야. 레알이에요. 레알. 우리나라에 있어요. 아라곤. 아라곤. 여기다 링 하나 끼고 달려야 되는데 아라곤입니다. 어 이거 뭐, 나름 뭐 나름 시제품이 나왔어. 우리나라는 야 시제품이 나왔어. 무인선 아라곤. 일본도 있다? 일본 거 보여줄까? 일본 가오리냐? 가 요트인가? 가오리인지 요트인지 하여튼 일본입니다. 이건 일본에서 요렇게 지금 무인선이 나왔고. 자 지금까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둘 다 무인수 좀 작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중국은 이런 장난감 따윈 필요 없다. 우리는 거대한 걸로 진짜 필요한 걸로 가겠다. 그래서 컨테이너선 같은 거 진짜 필요한 배를 무인선으로 만들겠다고 한 게 아까 보여드린 이거예요. 근두운. 이걸 대대적으로 발표했어. 무인선계를 잡겠다는 거지. 야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은 진짜 그런 세계 살지도 몰라. 제가 무인 자동차 연구하시는 분의 누구였더라? 테슬라 그 형이 테슬라 형인가 구글 형인가 누구 형이 얘기했던 건데 앞으로는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너무 위험해서 운행을 못 시킬 때가 올 거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인 자동차 연구하는 분이 오너가 얘기했나 누가 얘기했나 실제 한 말입니다. 실제 한 말. 사람이 움직이는 자동차는 너무 위험해서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질 날이 멀지 않아 올 거라는 거야. 너무 위험해서 무인이 훨씬 안전하다는 거지. 니들이 손잡는 것보다 무인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거는 위험해서 허가하지 않을 거다라는 미래 예언을 했습니다. 그럴싸합니까? 운전은 사람이 위험해서 못하게 한다. 근데 배는 더더욱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배는 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뭐 비싼 직업 중에 하나가 도선사라며. 도선사가 뭐예요? 저 큰 배가 왔을 때 그 좁은 항구에 이렇게 피해서 샥샥샥샥 해서 테트리스 한 다음에 뿅 끼우는 거잖아요. 그게 도선사잖아요. 테트리스 하는 거잖아요. 그 항구에서 요로 피하고 졸로 피하고 쇼촉 한 다음에 뿅 그 위치에 끼우는 게 도선사인데 그 도선사 같은 그 어떤 복잡한 게 필요하지만 발레파킹 해주는 사람이죠. 야 이게 무인선이면 그런 거 한번 프로그래밍에서 넣으면 뭐 그 도선사 아저씨들이 필요할까? 훨씬 잘하지 않을까? 물론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 뭐 파도가 치고 배들이 왔다갔다 하고 뭐 항구가 위치가 바뀌고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 엄청나게 많은 변수가 있을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자동차에 비해서는 훨씬 쉬울 거 아니야. 무인 자동차에 비해서는 쉬울 거 아니야. 무인선이 그런 모든 거를 야 씨 알파고가 지금 바둑도 이기는 판에 이게 바둑보다 복잡하겠어? 바둑의 가지수는 몇만 가지래더라? 무슨 우주를 뭐 모래로 채운다는 등 뭐 그딴 소리 하는 게 바둑의 가지수잖아요. 365에 뭐 19로 곱하기 19로니까 19로 곱하기 19로에 왜 뭐 이렇게 승 쭉 가잖아. 개수로 따지면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무인 자동차보다 쉬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우리가 바둑은 컴퓨터가 못한다고 한 게 불과 2-3년 전이야. 2-3년 전인가? 그 알파고가 나오기까지는 바둑은 인간한테 절대 안 된다는 게 정설이었어요. 순식간이라니까? 내가 순식간에 우리는 이제 생각하잖아. 바둑은 인간한테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이제는 반대로 인간이 컴퓨터로 바둑을 절대 못 이겨가 됐잖아. 이게 1년, 1-2년 사이에 휙 바뀌는 거거든. 휙 바뀌는 거. 정말로. 야 지난번에 제가 슈링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 달았더라고.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측정하겠어? 야 그 진짜 패러다임의 순간이다. 패러다임의 순간이다. 뭐 마음까지는 못 측정할지 모르겠지. 근데 뭐 뇌파의 변화라든지 뭐 몸의 무슨 변화라든지 뭐 무기질의 변화라든지 전화량의 변화라든지 뭘로 인해서 너 하나의 거짓말 탐지기도 요즘 나오잖아. 거짓말 탐지기보다 업그레이드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진짜 순간이라니까.
야 컴퓨터 바둑을 컴퓨터가 사람을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한 게 2, 3년밖에 안 됐어. 몇 년 안 됐어. 근데 이제는 절대 못 이긴다고 생각하잖아. 반대로 컴퓨터를. 이거 사람이 운전해야 돼. 배를 운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그 생각이 진짜 몇 년 뒤에는 확 바뀔 수가 있어요. 확 바뀔 수가 있어요. 중국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역시 고양이를 보고 지금 호랑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 저렇게 큰 걸 하겠다고. 자, 그리고 슈링 같은 경우는 굳이 마음을 안 읽어도 몸의 컨디션만 읽으면 되지 않겠니? 응? 몸의 컨디션만. 야, 이게 빨간색, 검은색 딱 두 가지로 바뀌어도 되지 않겠니? 그래도 일단 너와 나는 사고 볼 거 아니야.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요즘에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다. 무인 배. 그럼 좀 있으면 뭐가 나오겠어? 무인 항공기가 나오겠죠. 무인 자동차, 무인 항공기, 무인 배가 쭈루룩 나오겠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제일 빨리 될 건 요게 아닐까? 내 생각에 무인 배, 무인 배, 무인 항공기 물론 있지. 제가 말하는 무인이란 말은 너무 위험해서 사람이 비행기를 몰지 못하는 그때, 이제 기장이 앞에 타지 않아도 되는 그날 무인 항공기 물론 있지. 물론 있지. 이건 뭐예요? 여기에 기껏해야 사람이 한 명 정도 탈까? 컴퓨터 터지나 보는 사람 정도? 뭐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날이. 여러분 아까 전에 제가 얼굴 인식 얘기했죠? 이거 진짜 있는 얘기야. 어디 갔지? 이거 중국이, 이거 중국이 한 것 중에서 실제 있는 겁니다. 개발했어요 이미.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어. 무인방송? 세상은 빨리 변하고 있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침에서 보였어요? 구글 글라스 아니에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뒤에 중국어잖아. 중국에서 이 선글라스를 끼면은 저 사람이 누군지 나오는 안면 인식 선글라스입니다. 안면 인식 선글라스. 이미 실용화되고 있어. 이걸 끼면은 중국은 뭐 몇천명이 왔다갔다 하잖아. 몇천만명이 그 중에 범죄자도 있고 모두 있고 모두 있고 하잖아. 저걸 끼고 있으면은 띠딕띠딕 하면서 머리에 빨간게 팍 뜨는거지 저 새끼 잡아 이런게 뜨는거야. 진짜입니다. 있는거예요 지금. 시제품 나왔다고 이거 실현하고 있는거야. 시행하고 시연하고 있는거야. 따닥따닥 오 저 새끼 보소 정과 3 뭐 뜨는거야. 여기 뭐 오 현상금 500 뜨는거지 잡으러 가자 이러고 오! 내 용돈 뛴다! 내 용돈 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과 3범, 정과 4범. 실제 뛰는 겁니다. 실제, 실제 있는 거야. 이게 이미 현실화되고 있대. 이제 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게 중국이거든? 왜 중국에서 발달을 하고 있을까? 실제로 이걸로 지금 범죄자 잡고 있대요. 범죄자 얼굴 여기다가 넣은 다음에 자료를 넣은 다음에 이걸 끼고 항구나 공항 같은 데 가는 거야, 이렇게. 범죄자 없냐, 이렇게. 이걸로 체포하고 있대. 이걸로. 자, 이게 왜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발달했을까?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요거 그렇게 발달 잘 못하고 있거든? 요렇게? 왜일까? 그치,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인권 문제가 있거든. 빅브라더 인권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 네가 뭔데 내 얼굴 정보를 여기다 넣어서 네가 본다는 거야? 이런 게 있잖아요. 미국에선 이거 한다 그러면 무슨 뭐 빅브라더라 그러고 뭐 난리치잖아. 중국은 그런 게 어딨어. 일단 감옥 교도소 들어오면 닥쳐 이 새끼야 이러고 일단 찍고 볼 거 아니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이씨 찍을래 죽을래 찍을래 죽을래 찍겠습니다 찍겠습니다 찍을 거 아니에요. 찍을래 사흘 굶을래 찍겠습니다 찍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딨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먼지 형들을 무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찍어 이 새끼야 그럼 찍는 거지. 여기서 이거 찍어왔고 이거 실제로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떤 새끼가 현상금 500짜리인가 그리고 현상금 100짜리 지나가면 아유 야 지금 일당 안 나와 일당 안 나와 보내줘 보내고 오 저 새끼 봐라 저 새끼 야 1억 이러면은 야 주변에 애들 다 뛰어갈 거 아니야. 1억 지나간다 1억 지나간다. 어이쿠 얘가 경찰만 끼지 않을 수도 있다. 해결사들이 낄 수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해결사들이 여러분 뭐 이렇게 뭐 민간인들 등치고 그러면은 욕만 먹고 괜히 감옥 갈 수도 있고 어? 해결사들이 어깨 이런 형들이야 돈 벌 거 없냐 그러면 형님 제가 나 구해왔습니다 그러면 딱 끼는 거죠. 이거 뭐냐 그러면 아 제가 아는 아 경찰 여기는 막 공안형한테 하나 달라 그랬는데요 뒷군형을 얻는 이거 뭔데 형님 오십시오 하고 딱 낀 다음에 항구나 뭐 이렇게 공항에서 딱 있는 거지
야 이거 뭐하는 거야 이러면 형님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형님 아 아니 쟤는 패스고 500밖에 아 형님 2000짜리 지나갑니다 2000 그러면 얘들아 쟤 잡아라 그러면 중간에서 막 어깨 뛰어가갖고 막 새끼 일로 와라 이러고 동키호테죠 거의 홍길동이죠 홍길동 그다음에 잡은 다음에 경찰에다가 2000 장난치냐고 저 빨리 내놓으라고 아 나 바쁘다고 지금 좀 있어 5000 지나가지 2000 빨리 줘 잔챙이니까 내가 1800만 해줄게 1800 아 빨리 줘 현금으로 계좌이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계좌 적고 가라고 이렇게 적고 땡큐 베리머치 하고 이렇게 넣고 이리 넣는 거지 어? 지 쫄따구들 뭐 19살 20살짜리 이제 막 고등학교 이제 대학, 뭐 대학 막 들어오고 졸업한 애들 데려다가 니들은 하루종일 역 앞에 서서 이거 하고 있어라 굴리다가 1000만원 이상 지나가면은 이렇게 뭐 하나 누르고 1억 지나가면은 바로 전화를 해라 바로 1억 지나가면은 우리 형제 다 출동한다 그래서 뭐 동네 형제들이 다 출동하는 아 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까?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중국이면 가능하다 중국이면 아 그럼 뭐 그래 뭐 마이닝 하느니 범죄자 마이닝 아 뭐 어차피 뭐 19살 20살짜리 일 시킬 것도 없을 텐데 조직의 막내 딱 앉아갖고 하루 종일 이러고 있는 거지 거기서 하루 종일 이러고 어 누구 지나가나 이게 실제로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니야 먼 미래가 역시 얘네가 보여준 화면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지나가면 이렇게 될 수 있다 18181119188611362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지나가는 족족 이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야 그리고 이 기술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 이거 스타트업도 있다 이거 여러분들이 우습게 보지만 이거 스타트업 있어요 스타트업 어디 갔지? 보여드릴게요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의 실제 화면입니다 중국의 스타트업 클라우드 머시기가 3D 안면 인식 기술 개발에 성공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면을 써도 언라이브 딱 뜨는 거야 짜가는 절로 가 뜬다는 거잖아요 이 정답 네모 정답 뭐 데드 얼라이브냐 이러고 그냥 가고 짝퉁은 안 돼 가고 이게 어느 정도 인식이 지금 성공하고 있다는 거지 이거 이 정도 인식을 이거 이런 거를 지금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 3D 안면인식 기능을 가진 중국 스타트업 클라우드 위크랍니다 지금 이게 뭐죠? 연락에 티나게 가짜를 만들었겠지만은 앞으로는 되게 정교하게 되겠죠 정교하게 정교하게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기본 원리는 이렇답니다 이렇게 멀지 않았다 이렇게 파란 점을 찍은 다음에 요 파란 점들을 있는 거에 특징 같은 거를 여기다 넣으면은 사람마다 저 모든 점이 같을 순 없다는 거겠죠? 분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변장? 미래에는 변장도 뭐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제 완전히 뭘 뒤집어 쓰면 모르겠지 뭐 나름 구별하는 방법이 있겠죠? 다른 구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화장은 못하라고? 그 정도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보안기술이 뜨고 있어요 보안기술이 저것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컴퓨터를 키려면은 이런 절차를 겪어야 될지 모릅니다 자, 1번 누나를 대세요 깜빡깜빡깜빡 2번 얼굴을 대세요 깜빡깜빡깜빡 3번 손가락을 대세요 아 나 그만해! 이런 손가락 대고 그 다음에 패턴 그쵸 패턴 넣고 패스워드 넣고 핀 있죠? 그것도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를 통과해야 컴퓨터를 킬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 맨날 떠서 드시는 거 유자차예요 가능합니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뭐 이게 옛날에 유머 사이트에서 많이 나온 짤 있죠 저거 말고 그쵸? 이렇게 아 이거 어떻게 잘라야 되지? 아 뭐 이거 있잖아 이거 어딘지 아시겠죠? 거기 인증하는 기술도 뭐 이렇게 있더라 뭐 그렇습니다 아 하여튼 됐고요 이제 미래엔 이럴 수 있다는 거지 뭔지 알 사람은 알도다 알 사람은 잠깐 보였지만 알 사람은 알도다 팔꿈치야 팔꿈치 팔꿈치 잠깐만요 물 한 잔만 갖고 올게요 30초만요 알 사람 아는데
자, 알 사람은 알죠. 자, 그러면 오늘의 본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 얘기. 여러분, 이거 오늘 제가 보내드렸죠? 우리나라에선 상당히 조용해. 왜 우리나라에선 조용한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있고 퀄컴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두 개 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자, 누가 누구를 먹는 거야? 브로드컴이 퀄컴을 먹겠다고 달려들었어요. 얘가 얘를 먹겠다고. 얘도 못 들어보고 얘도 못 들어봤으면 상당히 곤란한데요. 얘가 얘를 먹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처음에 얼마를 제시했어요? 아, 무슨 회사인지를 먼저 알려줘야 돼?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 알려드릴게요. 얘가 얘를 먹겠다고 달려들었거든? 자, 우리가 느낀 얘가 더 유명하잖아. 얘가, 퀄컴이. 퀄컴이 훨씬 유명하잖아요. 얘가 얘를 먹겠다는 게, 얘가 얘를 먹겠다는 게 아니야. 브로드컴이 퀄컴을 먹겠다고 달려들었는데 처음에 얼마를 제시했냐면은 1,000억 불을 제시했어요. 1,050억 불인가? 우리나라 돈으로 110조 정도를 제시했어, 브로드컴이. 퀄컴한테 110조 될 테니까 주인을 바꾸자. 근데 퀄컴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딴 싼 가격 안 해 하고 튕겼어요. 110조를 튕겼어. 110조를 튕기니까 얘가 다시 제안을 한 게 120억 불입니다. 우리나라는 130조인데 한 번 튕기니까 20조가 올라가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인생의 교훈을 얻어야 돼요. 한 번은 튕길 필요도 있다. 응? 야, 100 그건 뭐냐? 1,050억 불. 오, 야요. 비싸 비싸고 낼끔 받아들였으면 20조 손실 났어. 20조. 야, 한번 튕기니까 마음이 급해서 몸이 달잖아. 아, 나 씨. 아, 저기 튕기네 이러면서 아, 그래서 바로 올렸어요, 바로. 바로 얼마? 1,200 몇십억 불. 한번 튕길 필요도 있는 거죠, 인생에. 물론 여기서 튕기다가 이제 잘못될 수도 있는데 한번 튕기니까 20조 벌었는데. 근데 이번에는 브로드컴이 이게 퀄컴이 튕기면서 두 번째 튕길 때는 두 번째 튕겼거든요. 131조 제한도 튕겼는데 안 해! 너무 우리를 너무 싸게 보는 걸 튕겼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뒤돌면서. 하지만 대화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말을 남겼어. 누가? 요 퀄컴 회장이 눈치를 챈 거죠. 131조도 튕기다가는 얘가 진짜 안 할 수 있다. 진짜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아, 무슨 소리냐고. 자, 튕기는데 사내 자식이 말이야. 여자가 한번 튕겼다고 지금. 아, 나 쪼잔한 새끼. 아, 뒤돌면서 한마디 했어요. 우리를 너무 싸게 파는 거니까 131조 따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고 뒤돌면서 하지만 얘기는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하지만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 이랬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지 말라는 거지. 가지마 가지마 이러면서 아, 나 삐져갖고 가네. 아, 나 쪼잔한 새끼. 니들이 그래서 반도체에서 안 되는 거야 뭐 이러면서 지금 그래도 얘기는 해볼 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날 가져요 모주로 가고 있어. 103조 정도 되니까 드디어 마음이 이제 푸근한 거지.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라. 날 가져요 모주로 가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도대체 브로드컴이 뭐 하는 회사고 퀄컴은 뭐 하는 회사길래 그딴 가격을 부르고 또 두 번째 궁금한 건 이게 반도체 회사들 같은데 야, 반도체 하면 어디냐? 반도체 하면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압도적인 강자 대한민국이잖아. 반도체 하면 야, 우리 생각에 반도체 하면 대한민국 아니니? 우리 생각에. 근데 이상하게 조용하죠. 이상하게 조용해. 퀄컴이라는 강자를 브로드컴이 먹겠다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신문에서는 뭐 별로 뭐 관심도 없어. 옛날에 중국이 반도체 투자한다 그랬을 때는 뭐 난리 쳤잖아 신문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곧 망한다는 둥이야 뭐 중국이 저러는데 어떡한다는 둥 뭐 신문마다 막 일면 쓰고 난리 났는데 지금 얘네가 한다니까 별 관심이 없어. 하나보다 왜 그럴까? 왜냐면은 얘네들이 여러분들 이걸 좀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문을 보다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잘 몰라요. 이과가 아니니까. 근데 간단한 건 알아주자고 신문을 볼 때.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CPU 같은 거. 우리 머리 뭐 이렇게 연산하는 거. 이거는 뭐예요? 기억하는 거. 휘발성이냐 휘발성 아니냐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나라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는 어디 강자야? 이쪽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압도적인 강자야. 압도적인 강자. 근데 쟤네는 다 어디야? 퀄컴은? 이거잖아. 이거. 물론 삼성은 양쪽을 다 잘하거든.
그래도 돈은 다 여기서 벌지만 돈은 다 여기서 버는데 이쪽을 이렇게 노려보고 있지만 쟤네들이 이쪽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강 건너 불구경 가서 어우야 쟤네 합친다 쟤네 합친다 어우야. 근데 중국은 어디가 강자냐면은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국은 얘네가 강자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엄청 수입해.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그런 건.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반도체는 장치 산업이고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 처음에 공장 세울 때 막 10조 막 20조 막 때려붙잖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이쪽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저는 잘 몰라요. 신문에 따르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엄청난 공장 증설과 막 엄청 투자한 다음에 안 팔릴 때는 완전 망하고 잘 팔릴 때는 완전 흥하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시즈널한 이게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있잖아요. 근데 쟤는 이쪽이거든. 쟤는 이쪽인데 잠깐만요. 자 쟤네 이쪽인데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삼성이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이쪽에 돈 엄청 벌잖아. 어느 시장이 더 클까? 야 토가서 그래 토가서. 이거 컨닝할 게 뭐 있어 보고 얘기하는 건데. 여기다 썩 써 있잖아. 응? 어느 시장이 더 클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엄청 돌고 있잖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이면은 자 보면 알겠지만 세계 반도체 시장의 거의 훨씬 큰 거는 비메모리 쪽입니다. 지금 몇 배입니까? 3배잖아요. 3배. 우리나라는 여기는 5%야. 여기에서 60%란 거죠. 2015년인데 옛날 거긴 하지만 그럼 무슨 소리예요? 우리나라는 이쪽에서 압도적인 강자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써. 이쪽에 뭐냐면은 반도체 설계 펩리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들어봤죠? 펩리스가 설계하는 회사고 파운드리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건 설계하는 거를 만들어주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CPU 여러분들이 뭐 연산하는 복잡한 거 얘들은 어떻게 설계하느냐 뭐 이런 좀 이렇게 좀 구조 아이디어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이런 게 비모리 비메모리 쪽이고 제가 알기로 문과 이쪽은 말 그대로 메모리 여러분들 메모리 말 그대로 메모리 기억하는 메모리 쪽 이쪽이거든요. 자, 우리나라 이쪽에서 완전히 듣도 보도 못한까지는 아니지만 삼성 빼면 사실 이름이 없어요 이쪽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아까 쟤네는 자 봅시다 그러면 이걸 보고 그럼 쟤네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뭘 이해할 수 있어야 되냐면 자 보십시다. 자 이게 따끈따끈한 우리 가트너 형님들이 만들어 오신 따끈따끈한 자료예요. 2017년까지입니다. 자 매출을 보면 1위가 어디예요? 1위가 펄럭이죠. 세계 반도체 매출 1위가 삼성전자입니다. 역전했어요. 인텔이었는데 1위 매출 1위 예전엔 2016년에 2위였잖아요. 인텔하고 순위를 바꿨습니다. 3위가 SK하이닉스 4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 회사죠. 지금 5위가 퀄컴 이렇게 나왔는데 자 1, 3위가 지금 대한민국이죠. 근데 하지만 얘들의 문제는 뭐다? 문제라기보다는 걱정은 아까도 맞지만 시장이 작은 메모리 시장 쪽을 압도적으로 지금 장악을 하고 있고 시장이 큰 비메모리 쪽은 안 되고 있다는 거지. 그게 지금 문제거든요. 자 그럼 퀄컴을 봐요. 브로드컴이 여기 있거든. 몇입니까? 6위예요. 세계 6위 반도체 회사입니다. 여러분 나름 못 들어봤겠지만은 세계 6위 회사거든. 6위 회사가 뭘 먹겠다는 거야? 5위를 먹겠다는 거잖아. 5위 회사를 여기가 여기를 먹는 거거든. 자 그럼 17 플러스 15 하면 32야. 32 하면 위치가 어디로 가요? 3위로 올라가죠. 3위로. 하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아 얘네들은 비메모리 쪽이라는 거지. CPU나 그런 것처럼 비메모리 쪽이기 때문에 우리 쪽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언론들이 물론 저기서 실제 일하는 분들은 저기 뭐냐 비메모리 이런 거 엄청 생각하겠지. 그쪽 시장이 더 크니까 당연히 그렇고 투자를 엄청 할 텐데 반면에 비메모리 1위는 인텔이죠. 인텔, 퀄컴, 브로드컴 그리고 예전에 그 손정의 형이 그 투자한 회사 기억나요?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샀던 ARM이라는 회사. 그 회사가 반도체 설계한 회사거든요. 얼마 주고 샀더라? 몇십조 주고 산 회사 있어. 반도체 설계한 회사. 이런 회사들도 다 퀄컴, 브로드컴도 마찬가지로 그쪽이거든. 그러니까 얘들끼리 지금
비메모리 쪽에서 지금 합종 연행 거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보시면, 근데 사실 퀄컴은 그 전에 무슨 딜을 하고 있었냐면은 NSP라고 보이시죠? 10등짜리 퀄컴은 얘네를 인수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퀄컴을 인수해. 그럼 무슨 소리냐면은 브로드컴이 퀄컴을 먹으면 NXP까지 먹는단 거거든. 그럼 17, 15, 뭐 8을 더하면 한 4 정도 되잖아. 그러니까 거의 탑3를 지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삼성전자, 인텔, 그리고 퀄컴을 먹은 브로드컴이 반도체계의 탑3가 되겠다. 그것도 비메모리계에서는 인텔과 퀄컴의 뭐 퀄브라 그래야 되나? 인텔과 퀄컴, 브로드컴을 같이 한 고 연합이 탑2가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거거든. 한마디로 5위가 지금 6위한 회사가 5위도 먹고 10위도 먹겠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도시바 날라갔었죠. 도시바가 그 뭐야 원자력 발전소에서 미친 듯한 손해를 입고, 왜냐 도시바가 원전에 투자했다가, 이게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지만 도시바가 원전 회사거든요. 그랬다 일본에서 그 뭐가 터졌습니까? 후쿠시마가 터졌잖아. 후쿠시마가 터지면서 도시바가 개 박살이 났어요. 왜냐면 유럽에다가 그때 원전을 짓고 있었는데 걔네들이 그냥 그 후쿠시마 터지니까 그 계획들이 쫘르륵 취소가 되면서, 그리고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복구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이 엄청 늘어나면서 도시바가 날라갔거든요. 도시바가 날라갔는데, 날라가면서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뭐 미국 기업들하고 전부 도시바 원전엔 관심 없고 지금 도시바 반도체잖아. 반도체 부분만 먹으려고 그렇게 난리쳤던 도시바가 몇 등이냐면 8등이에요. 8등. 그렇게 난리쳤던 도시바가 8등입니다. SK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두 회사가 요거 먹으려고 막 서로 막 머리 부딪치고 막 뭐 여기 회장님이 여기 일본에 갔네 뭐 여기서는 뭐 안 되라고 싸우네 했던 게 여기입니다. 도시바. 웨스턴 디지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여기에 8등. 그러니까 6위가 5위를 먹는 건 그보다 사실 더 훨씬 더 큰 딜이죠. 자, 그래서 6위, 이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6위가 5위를 먹고 10위를 먹어서 반도체 시장을 3등분하겠다. 신삼국지를 열겠다라는 게 요 브로드컴의 꿈이거든, 지금. 자, 브로드컴의 꿈인데 잠깐 보여줄까? 얘네가 어떻게 돼 있었는지. 이게 좀 옛날 자료긴 한데 요건 잠깐 딴 얘기로 들으세요. 세계 반도체 시장이잖아요. 아래 보시면 이게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인데 뭐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요, 앞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같은 건데 지금 16년 지났긴 했는데 훨씬 더 성장률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잖아. 우리는 어디 강자라고? 메모리 반도체 강자. 여기 압도적인 강자. 하지만 이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것 같기 때문에 브로드컴 입장에서는 퀄컴을 산다는 거는 미래 시장에 대해서 뭐 거의 인텔하고 둘이 나눠 먹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는 사실 그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약자는 아니야. 이 정도 되니까 약자는 아니야. 삼성전자 정도는, 그 정도 빼고는 우리나라엔 거의 없죠.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반도체의 업황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 이것도 보여줄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중국 수출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중국에 수출하는 것 중에서 반도체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64%. 우리나라가 중국에 100만원 수출하면은 그 중에 64만원은 반도체란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반도체에 그 큰 그거를 하고 있느냐 이걸 알 수 있죠. 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아니라, 어디 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디 갔냐, 얘가 누굴까? 사실은 오늘의 주제는 얘가 누굴까입니다. 얘가 누굴까? 준 안녕. 얘가 누굴까? 얘가 누구길래 전세계 반도체를 지금 뭐 천하 3분지계를 하자고 지금 130조 원의 딜을 갖고 밀고 나왔을까? 얘가 누구야? 브로드컴이거든? 자, 브로드컴은 참고로 얼마 전에 인수됐어요. 인수된 회사예요. 그럼 사실은 뒤에 쩐주는 따로 있단 거지. 쩐주는 누구냐? 싱가포르에 있거든요? 싱가포르에 있는 옛날 그 HP라고 하죠. 휴렛 패커드 나온 걸 분사한 걸 산 자금이
이걸 브로드컴을 산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퀄컴까지 사겠다는 거거든. 자, 근데 130조가 어디서 나와? 130조를 걔네들이 동원할 수 있겠어? 그쵸, 아바고입니다. 아바고. 아바고로 아바고인데 아까 전에 보였잖아. 뭐가 보이냐? 아바고가 뭐냐면 이건 좀 딴 얘기긴 한데 얘네들의 대주주가 아바고라는 회사예요. 여기 보이시죠? 브로드컴 가로열고 아바고. 아바고. 여기 얘네 이름이고 아바고라는 애가 얘네가 130조 돈을 어디서 조달해요? 얘네 대주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130조란 돈을 어디서 조달해요? 중국 정부가 내면은 안 되지. 그러면은 미국이 그걸 허락하겠어? 미국이?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이 반도체 굴기 들어보셨어요? 반도체 굴기? 반도체를 중국에 뭐 그걸로 삼아서 뭐 몇십조인지 몇백조인지 투자해서 중국에 뭐 소모하는 반도체의 대부분을 중국이 자급자족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뭐 2025인가? 2025 무슨 계획인가? 해서 밀어붙이고 있거든. 2025년까지 중국 반도체의 몇 퍼센트 이상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거거든. 자, 그럴 때 우리나라가 엄청 떨고 있지. 왜냐? 그거는 메모리 분야거든. 메모리 분야를 엄청 투자해서 물론 비메모리 투자하지만 메모리까지 중국이 먹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바들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우리의 우군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의 우군이? 여기선 미국입니다. 왜냐? 반도체 기술을 빨리 획득하는 제일 좋은 거는 뭐예요? M&A잖아, M&A. M&A. 그래서 얘네가 중국이 미국 기업들을 M&A 하려고 중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달려들어요. 들어보셨어요? 칭화 유니 그룹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칭화대에서 만든 그룹이거든. 사실상 중국 공기업이야. 중국 공기업 돈이란 말이야. 얘들이 미국 그 반도체 회사들 먹으려고 엄청 비싸게 주고 살려고 달려드는데 못 먹는 이유가 미국이 노하거든. 안 팔어. 럼프 형이 웃기고 있네 하고 거절을 해. 거절을 해. 오브젝트에 뭐 거절해 버리는 거야. 럼프 형이 안 팔어. 아무리 비싸게 해도 안 파는 거야. 그거 뭐 국가 기밀이 어떤 넣는다는 도 반사 이익을 누가 봅니까? 야, 우리가 뭐 우리가 어이 중국 애들이 저걸 사면 큰일 나는데 이러고요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데 럼프 형이 어허 이러면 우리나라 오호오호오호 시간 벌고요 좋구요 좋구요 우리는 그러고 있거든요. 우린 그러고 어이구 어이 큰일 날 뻔했다 어이 좋구요 뒤에서 이러고 있는데 얼굴 꿀쩍쩍 빨고 있는데 맨날 거부하는 바람에 속으로는 어 뜨끔뜨끔하고 있는데 야 만약에 브로드컴에 인수한 돈이 중국 진짜 정부 돈이거나 중국 뭐 은행 돈이면 이게 퀄컴을 인수하려고 그러면은 팔겠니? 럼프 형 이거 오케이 해주겠어?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되겠죠. 럼프 형이 미치지 않고서야. 당연히 이거는 중국 정부의 돈은 아닌데 싱가포르의 국적을 준 회사인데 얘들이 130조를 어떻게 땡겨올까? 130조를 어떻게 땡겨올까?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현대시대에서 기업들이 기업을 인수할 때 자금을 보통 어떻게 인수를 하냐? 당연히 월가에서 땡겨오는 거거든요. 월가거나 기금돈을 땡겨오는 건데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PEF 들어보셨어요? PEF 펀드 형태로 돈을 끌어오는 거거든. PEF 이게 PEF란 소리는 아니고 그거하고 비슷하게 돈을 끌어오는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지. 비트코인은 뭐야? 야, 비트코인으로 130조 벌어서 끌고 오게? PDF 난다고? 자 여러분 PEF를 모르셔도 좋아요. 몰라도 좋은데 얘는 알 거야. 얘는 모를 수가 없지. 그 이름도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PEF라는 어떻게 보면 역사를 연 들어보셨습니까? 한국의 옛날에 한국의 원수처럼 불린 이분. 우리나라 PEF 지금 엄청 많아요.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 PEF 어떻게 보면 강국이야 나름. 되게 많이 생겼거든. 자금도 많고. 자, 우리나라에서 선진금융기법이란 무엇이다란 거를 우리나라에 뼈저리게 알려준 회사입니다. 뼈저리게 알려준 회사. 우리 아주 비싸게 우리 서울 촌놈들에게 글로벌 금융기법이란 무엇이다란 거 알려준 회사예요. 참교육 시켜주셨죠. 우리가 많이 배웠어 그 다음에. 자 이분이 어떻게 참교육을 시켜주셨냐. 이게 사실 오늘의 주제거든요. 이분이 어떤 교육을 시켜주셨냐. 이분의 참교육에 대해서 여러분들 보고 있으면은 정말 우리 참교육 당했죠. 아주 참교육 당했습니다. 자 론스타가
론스타 펀드님들이 우리나라에 딱 12년 들어왔거든요. 딱 12년 들어왔는데 아주 참교육 당했습니다. 12년 동안 지금 공식적으로 뜯긴 게 6조인데 자 공식적입니다 이거 참고로 비공식적은 지금 물음표 있죠 물음표 얼마인지도 모르는 거야 여기는 얼마인지도 몰라 12년 동안 우리나라 뜯긴 게 6조야 뜯긴 게 자 그럼 하나하나 봅시다 처음에 론스타가 우리나라에 어떻게 들어왔냐 이게 아마 IMF 터진 직후에 97년 넘어가고 98년 99년에 내가 처음 엘도라도에 입성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꼬레아에 입성을 하죠 여기가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꼬레아인가요? 이러면서 입성을 합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젖과 꿀이 흐르는 꼬레아에 입성을 해서 98년도에 부실채권 매수라는 걸 합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부실채권을 알긴 알았는데 정확한 가치 산정을 잘 못하던 시기였어 자 부실채권이 뭐냐 그 망한 채권들 망한 회사 채권들을 싸게 팔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는 어느 정도는 회수가 가능해 물론 100만원짜리라고 100만원을 다 받을 수 없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너한테 100만원짜리 빚문서가 있어 내가 100만원이 없어 그럼 디폴트 나잖아요 하지만 그 100만원 채권은 100만원 빚문서는 가격이 0이 아니야 왜냐 나를 연락이 두들겨 패면은 그리고 마른 수건을 막 짜면은 한 20만원 나올 수 있거든 뒷주머니 꽁쳐놓은 거 이렇게 빼고 몽둥이로 막 패다 보면은 얘가 아, 머리에 여기서 막 1000원짜리 꺼내주고 엄마 좀만 갚아줘 나 맞고 있어 이러면은 한 만원 주고 하면은 100만원은 다 못 갚더라도 한 20만원은 갚을 수 있거든 예를 들면 그러면 이 채권의 가치는 한 20만원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쵸 마른 수건을 쥐어 패고 갚을래 맞을래 이러면 조금씩 나와 어디선가 이렇게 조금씩 나오거든 자 이 부실채권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이때만 해도 아직 그렇게 가격 산정 물론 되긴 됐어 캠코 이런 데서 부실자산 관리를 하는데 은행에서도 부실자산 저 부실채권을 판매합니다 뭐 이만큼 뭉태기로 1조짜리 부실채권을 뭐 한 천, 2천억에 판다든지 5천억에 판다든지 뭐 8천억에 판다든지 신용도에 따라 다른데 자 론스타가 처음에 IMF 터진 직후에 이걸 뛰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꽤 몇천억 단위를 벌었다는 게 정설인 것 같아요 물음표니까 정확히 모르는데 그 엄청나게 부실채권들을 싸게 사서 이렇게 이 마른 수건을 짜서 돈을 쭉 법니다 쭉쭉쭉쭉 벌어서 와 보니까 저 멀고먼 나라 꼬레아가 뭐 하는 데인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엘도라도인 거야 오, 야, 얘네 보소, 얘네 보소, 계산도 못하네, 오, 얘네 보소. 야, 요거 삥 뜯는 거, 요거, 오, 야, 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죠. 꿀광이지, 꿀광. 황금 멀티인 거를 눈치를 챕니다. 이때 눈치를 채요. 오, 야, 이거 보소. 완전 원시적으로 하고 있네, 이거 보소. 들어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시전을 하시는데요. 동양증권 빌딩을 650억에 사서 뭐 850억에 팔았다. 이거 2년도 안 돼요. 한 2년 될 거야, 2년. 요 차이가. 아니 200억 아 소소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니까. 이것도 뭐 SKC 사옥 뭐 그래 뭐 한 140억 뭐 한 2년 뭐 소소하지.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단위가 커지는데요. 스타타워는 뭐였냐면은 이때 당시만 해도 저기 현대산업개발인가? 거기가 만들고 있는 데였는데 휘청휘청했어 걔네들이 자금 모자라서 그러니까 그걸 6600억에 사서 진짜 몇 년 안 돼서 완공시킨 다음에 9800억에 팝니다 순이익이 3000억 났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몇 년 안 돼 수익률은 50%고요 50% 자 여기까지도 이해했어 뭐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거니까 그래 뭐 그래 좋단 말이야 자 스타리스 이건 뭐냐면은 리스 회사인데 이거를 인수를 합니다. 1500억에 인수해서 3000억에 팔아요. 이것도 진짜 몇 년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어떤 자산 가치에 대해서 산정을 하기 힘든 거고 하기 힘든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저런 걸 사줄 자금이 없었어. 저런 거를 투자를 해서 이익을 획득할 주체가 굉장히 없던 시대였어요. 요즘엔 있지. 왜? 참교육 당했거든. 봤거든. 오, 야, 참교육 당했.